저 흑인 선수 대단하군요. I've never seen a Korean soldier able to bring him down. 너 미쳤어? 얼른 내려와 임마.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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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이 대단하더구나. 볼만한 시합이었어. 잭나이프 돌려주세요. 내 칼, 소령님 부하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부대 안에 아주 희한한 놈이 하나 있더구나.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인지. 대체 날 왜 도와주는 건지, 아님 날 죽이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유령 같은 놈이 하나 있어. 너 누구야? 너 대체 누구냔 말이야? 한국 사람이에요. 뭐? 나도 소령님처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난 미국 사람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서
샘튼의 작전이 거짓이란 건 어떻게 알았나? 간단한 영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준장님과 마이클 대위는 제가 영어를 모르는 줄 압니다.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들었는데 꽤 고등교육을 받은 모양이군. 이름 기억하니?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나? 부모님과 가족이 있을 텐데 널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겠나? 저도 찾고 싶습니다. 베트남전에 관한 기밀 문서를 찾고 있어. 그 문서가 있는 곳만 알아내. 네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고 찾아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오한이 오는 게 감기에 걸릴 것 같아. To do now is to record Joe's order to steal the document. Once we have that, we can arrest him immediately. Oh. 저기 이거 껌이 좀 눌러붙었는데. 아, 미제 껌은 죽여서 잘 안 빠지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 원수부터 갚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 찾으러 갈 테니까. 오늘 밤에 지원단 창고로 와라. 기밀 문서가 있는 곳을 알아냈나? 예. 알아냈다고? 알아냈습니다. 그렇겠지. 무슨 왜 이러십니까? 놈 수색해. 햄튼 시키들, 이 노군기에 기밀 문서를 빼돌리라는 내 육성 명령을 담아오라고. 전 햄튼 편이 아닙니다. 햄튼이 나라를 배신한 대가로 뭘 해주겠다고 했나? 널 미국으로 데려가서 고위호식을 시켜주겠다고 했나? 저를 못 믿는 겁니까? 닥쳐! 셋셀 동안 말하지 않으면 내 놈 눈앞에서 손가락 한 개씩 없어질 것이야. 열 손가락 다 없어지고 나면 다음엔 내 놈 목구멍이야. 하나. 농기를 주십시오. 둘. 셋.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버튼을 눌러보세요.
document in a safe place? Don't worry, sir. They would never suspect. We keep such sensitive material in the document storage section of the war library. As the Korean proverb says, the darkest place is under the candlestick. Keep it there for a few days until we move it to the States. Frozen.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넌 내 신임을 얻었어. 약속하마. 다신 널 의심하지 않겠다. 조필연 will send in his men to steal the document. But what we have there is not the Vietnam document that they want. Now that we have this recording, we can charge him for espionage. No, 그러다 죽어 임마. 너 같은 놈 죽는다고. 햄튼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그거 그냥 개죽음이야. 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군의관님 친형처럼 생각했어요. 너 기억상실증 아니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던 거냐? 이름이 뭐야? 이성모예요. 성모야. 어미. 죄송해요. 지금 말씀 못 드려요. 나중에 제 속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할게요. 내가 어쩌다 너란 놈한테 정을 붙여가지고. 미안해요 형. 난 여기가 너무너무 싫어. 지긋지긋해. 당장이라도 여기 뛰쳐나가고 싶어. 저도 여기 싫어요. 나중에 형 전역할 때 그때 저하고 같이 나가요. 싫어 임마. 내 아들이야. 예. 안녕하세요. 저 잘생겼네. 봐봐. 자, 이거 용돈 쓸. 몰랐다. 알아봤나? 예. 파일 이름. 기밀 문서를 보관한 파일 말이다. K-19. 문서 보관실 FL에 있어요. 햄튼은 지금 방에 있나? 예. 지금부터는 절대 햄튼의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He is the order of General Hampton. Open the gate!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대신 오늘부로 전역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나 이제 미국은 다 갔다 진짜.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 임마. 여기만 넘어가면 택시가 있을 거예요. 나 그거 타고 아예 대전에 있는 우리 집으로. 형! 어쩐 저 어젯밤에 어머니가 보이더니. 맘약한 소리 하지 마요. 나 의사야. 가만 없어. 형, 저 혼자 못 가요, 형. 얼른 가, 임마. 가족 찾아야 되잖아. 형. 형. 형! 김일문서는 클리갈리 죽었어요. 수고했다. 네가 날 살렸어. 클리갈리 죽었다고요? 클리갈리 죽었어요. 네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냐. 사람 누구나 죽어.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지. 이게 있으니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다. 내일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거야. 개새끼야! 살려내! 우리 아버지도 살려내고 다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내일이 거사날이다. 이번 임무만 수행하면 난 중앙정보부로 들어간다. 중종에서 나하고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넌 아직 어려서 잘 몰라.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아무도 날 못 죽여. 그게 미국이든 햄튼이든. 내 뜻은 다 전했으니 이만 돌아가 봐라.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이번에도 함정입니다. 햄튼의 이야기를 엿듣고 오는 길입니다. 문서 보관실에 있는 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마이클 대위 관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따라갈 거다.
아버지를 죽인 또 다른 원수까지 꼭 찾아내서 내 손으로 죽여주마. 감찰국 실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너도 한잔 해라. 예. 다녀왔습니다. 민우 왔냐? 나 참. 이 당관, 너하고 함께 2층을 쓸 이성모입니다. 아 참, 이성모라고 그랬지. 앞으로 친형같이 지내라. 알겠냐? 예, 아버지. 잘 지내보자. 저 올라가서 공부할게요. 뭐냐? 회의에 다녀올 동안 우선 이것부터 입고 있어. 중정 요원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행동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이 나라 국가 나의 자랑하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요원 차출에 앞서서 민국장이 너희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할 거다. 그걸 통과해야만 돼. 그래야 중정에 들어올 수가 있다. 쉽진 않을 거다. 낮에 내 방 들어왔었죠? 어, 책 좀 한 건 보려고. 나 없을 땐 들어가지 마세요. 어, 그래.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는 저 공부 시간이에요. 내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또 뭘 조심하면 되지? 아침 7시부터 30분 동안은 저 등교 준비해야 되니까 되도록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알았다. 조심할게. 미리 얘기해줘서 고맙다. 더 할 말이 남았니? 형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적성 검사 통과했어. 이제부터 요원으로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거다. 동대문 시장에서 철물점을 하는 엄씨라는 자가 있어. 이걸 그 자에게 갖다 줘. 절대로 봉투 안에 든 내용을 봐서는 안 돼. 원래 저자가 전달하기로 한 물건이다. 네 임무만 끝내면 우린 국내에 암약하는 간첩들을 한 번에 잡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넌 우리의 정예 요원이 되는 거다.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 절대 항명은 없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오직 복종뿐이다. 엄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인데. 물건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수고했어. 그만 가보시오. 어떻게 된 거예요?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임무 수행 중에 행방불명됐다는 소식 못 들으셨어요? 듣긴 했지만 간첩들한테 잡혀와 있는 줄은 몰랐다. 저놈들 간첩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없어진 걸 중정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똑같은 임무를 준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저놈들이? 지금 우리는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말씀. 방금 민국장한테 보고 받았어. 아주 좋은 제목들이야. 고통스러웠겠지만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나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친구 상황 파악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잘해줬다. 자, 한 잔 받아. 저 거짓말 탐지기로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정신 상태 같은 거야. 묻는 말에 편하게 대답하면 돼. 준비됐나? 기계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다.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해라. 오늘 아침은 먹었나? 예.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다. 이름 이성모 맞나? 예. 우리의 적을 북괴라고 생각하는가? 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나? 예. 각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나? 예. 어딘가에 가족들이 있을 텐데 보고 싶은가? 예. 부모님들은 다 살아 계시는가? 네, 아니요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짧게 대답해도 좋다.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거를 기억하고 있나?
기억상실증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절도 의심하시는 겁니까? 내 질문이 아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작성된 질문지야. 대답해라. 과거를 기억하고 있나? 아니요. 거짓이고 이제까지 날 속인 건가?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속인 이유가 뭐야?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놈이 있습니다. 그 놈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선 힘이 필요했습니다. 네 원수가 누군데? 기회가 되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절 못 믿으시는군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다. 내게 목숨을 바칠 수 있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 실장님이 죽는 날이 저 이성모도 죽는 날입니다. 이상이다. 이제부터 넌 중앙정보부 감찰부에 정의 요원이. 종료를 관역에 맞추고 양손으로 권총을 고정시켜라. 너 원수가 풀 놈이 있다고 그랬지? 저 관역의 중심을 그자의 심장이라고 생각해. 사격은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해. 자, 다시 해봐. 저곳에 너의 원수가 있다. 그자의 심장을 맞춰라.